내려놓으시라고요. 사일러가 그 소리 아니었어. 포기해요. 정답 몇 번이죠? 3번 순돌이 가겠습니다. 3번 순돌이 꺼주시죠. 예. 안 나와야 된다. 이거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진짜 없다. 나오면 진짜 없다. 야, 이거 한 판에 끝나겠다. 야, 역시 석진 형은 내가 연령고지 한 대로 깡통 타시네. 깡통 주셨죠? 몇 개 들어갑니까? 일곱 개 들어갑니다. 와, 말이 안 된다. 이거 진짜. 다 왔는데. 저희 7개 들어갈게요. 네. 참여해야지, 그치? 자, 지효. 나 3개. 네가 4개 해라, 네가 운이 좋으니까. 와, 방송부 어떻게 그래? 알고 뽑는 거야? 나오면 대박인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 야, 이게 안 끝나. 터져라, 터져라. 근데 여긴 너무 형들은, 아유, 금손들이잖아. 야, 지효, 이 형이면 좀 나오는데 좀 꽂아라. 와. 자, 우리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8개. 8개. 야, 이거 또. 이거 튀어나와야 돼, 우리. 그 이거 튀어나올 거 봐야 돼, 우리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와야 돼. 천천히. 튀어나와야 돼. 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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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이스, 나이스. 설사해서. 똥 쌌네. 아유, 끝났어요, 끝났어요. 정답은 4번 곰돌이였어요. 아~ 진짜 곰돌이? 여기 우리 다 몇 개 날린 거야? 아, 진짜 충격적이다. 한 60개 날린 거 같은데? 우리 망했어요. 다 끝장났어. 자, 현재 1등 칼 32개로 양세찬 씨, 민아 씨 팀. 우리나라? 아니, 한 번 더 우리 저들이 들어갔어요, 8개.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남한산성에서 만들어 밤사이 서울로 보내면 효종이 칠 때 도착한다 하여 효종갱이라고 불렸는데요. 우리나라 첫 배달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배달 음식이요? 1번 보쌈, 2번 족발, 3번 삼계탕, 4번 짜장면, 5번 해장국. 와, 어렵다.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정답! 10개 들어갑니다, 10개. 자, 11개 갑니다. 아, 오빠, 알아요? 가야지, 이건 지켜보자. 이건 진짜. 야, 10개로 하면 어떡해. 요즘 1번부터 보쌈, 이사 갈 때도 그렇고. 근데 해장국은 내가 배달 해봤자는데 해장국은 배달 안 해주는데. 그냥 맡기자. 자, 10개. 동시에 끼자,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